잠시 후 각 발전소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부엔이 방송됩니다. 박형덕 사장은 태안발전본부에서 비상경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주재했습니다. 김성균 사업부사장은 평택발전본부를 방문해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 및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수처리 설비 5개 가성소다 저장탱크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초동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온도가 높으면 밤에도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것인데요. 열대야를 극복하고 숙면하기 위해서 침실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취침 직전에 야식과 음주는 삼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창한 계획이나 실천이 아닌 건강하고 젊게 살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어리거나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비해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8%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면 효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나는 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우리 회사 곳곳에 새로운 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전하는 서부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박형덕 사장은 태안발전본부에서 비상경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2직급 이상 간부 55명을 현장에서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어 재무 개선, 청렴도 향상, 에너지 효율화 및 조직 인사 효율화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분야별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박형덕 사장은 총평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강조했는데요. 태안발전본부는 앞으로도 비상경영 공감대 확산과 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성균 사업부 사장은 평택발전본부를 방문해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담당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김성균 부사장은 복합제어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변압기 설치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하절기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파리 유입에 대비해 줄 것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교차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평택발전본부는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세이프티 퍼스트 평택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산업재해 예방 결의문 낭독, 안전사고 예방활동 우수직원 포상, 그리고 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사진으로 보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에 대한 주제로 특별안전보건 교육도 진행이 됐는데요. 서인천발전본부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간 동안 전 직원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수처리 설비 5개 가성소다 저장탱크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초동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수처리 설비 가성소다 실외 저장탱크 내 누출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누출 발견 및 초동조치, 방제요원 동원, 그리고 방제활동 및 설비 복구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군산발전본부는 본 초동조치 훈련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방제 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에서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선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과 보다 안전한 사업소 구현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오존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오존 농도도 상승해 대기질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오존은 인체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오후에 되도록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환기도 오후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부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